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게 쫓아와요. 저게 뭐야!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려. 저기 누가 온다. 너는!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라스트 나이트 애트 홈트예요. 집에서의 마지막 밤. 집에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내일 꼭 이사를 가야겠다 한 오늘 마지막 밤인데 그런 컨셉이라는데. 오, 야, 이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거 사람 그림자구나. 진격 가라! 어디 보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인트로가 있네? 프랑스 파리의 어떠한 도로. 아파트 23번. 여기는 솔직히 썩 살기 좋은 곳은 아니다. 렌탈 값이 너무 높아. 임대료가 비싸다고요. 되게 히터는 자주자주 고장나고. 니 얼굴은 4달러다 이 자식아. 영어 왜 이렇게 많아? 난 소피랑 같이 살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내일 떠날 거야. 잘 있어라 그지 같은 내 인생아. 그런데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희망을 갖고 있었으나 하고. 줄라이 칠스야. 세상에, 내 생일이잖아. 7월 7일 2016년 7월 7일 소피가 해외로 휴가를 가버렸네? What the fuck? 뭐야? 구멍 났어, 집에. 구멍을 막아라. 가구로. 가구로 구멍을 막으래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경찰한테 전화하래요. 여기 핸드폰 있네. 영어가 아니네. 경찰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가 제 집을 부수고 있어요. 이웃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 둘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게 조금 더 다급한 것 같아. J'ai besoin d'aide. Quelqu'un essaie de rentrer chez moi. Quelle est votre adresse? 어디 사세요? Louise Michel, appartement 23. 여기 삽니다. Je vous envoie quelqu'un. Ne sortez pas de chez vous et gardez. 경관을 보내도록 하죠. 핸드폰 안전한 곳에서 핸드폰을 계속 가지고 계세요. 경찰을 기다리세요. 어! 뭐야? 어머, 미쳤나봐. 헉, 어떡해. 무슨, 물소리? 어머, 불까지 껐어. 여기 퓨즈가 있군요. 근데 반사신경 개쩌네요. 뭐야, 이거 가구로 막고 있으면은 벽이 막아지잖아? 대박. 잠깐, 구멍 어디. 어디에 구멍이 났지? 오, shit the fuck. 배전만을, 아, 이거 약간 타이쿤 같은 느낌이네. 아, 누가 자꾸 구멍 뚫어. 아, 웃긴 게 근데 가구로! 무슨 소리? 됐다. 가구로 벽을 막고 있으면 구멍이 자동 수복된다? 아니, 경찰 왜 이렇게. 오, 왠지 불이 꺼질 것 같아서 빠르게 왔는데 바로 꺼졌죠? 타이밍 보소.
그건 무서워. 팁이 왜 이래 이거? 쉣! 우리 집 다 부순다 누가. 어떻게 해 이거? 쳐. 오, 자동으로 막아졌어. 어, 왔어, 경찰! 나는 밤중에 살아남았다. 하지만 여전히 집에서 절대 안전함을 느끼지는 못했다. 나는 바로 다음날 떠났다. 좀 먼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혼자 남으면은 집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낀대요. 그럴만하지. 근데 이게 다예요? 되게 쉬운데 게임이? 끝이에요 이게? 다음 스테이지도 아니고? 야 그러면 이번에 가만히 있어보자. 너무 짧은데?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가 이게? 당황하지 않고 구멍을 너무 잘 메꾼 것 같아. 아 이게 약간만 더 다듬었으면 훨씬 더 좋은 게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아 왜 집에다 이런 거를 걸어놓냐고. 아니 근데 이 친구가 반사신경이 되게 뛰어나네요. 그죠? 불 꺼지자마자 플래시라이트를 착!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들려. 어? 어? 쟤 누가 온다! 너는! 코난 범죄자? 이것이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대충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집에 경찰들이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끝입니다! 이런 게임이었네요. 약간 참신할 뻔했는데 너무 덜 다듬어진 것 같아 게임이. 정말 딱 무료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퀄리티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라스트 나이트 앱.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디스트레스라는 게임입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저런 단어가 없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뜻인가. 난이도는 노말로 해보는 굉장히 기이한 병맛 게임인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별거 없네. 뭔 소리야? 어디 가는 거야? 다니엘, 네 머릿속에 나오는 목소리를 듣지 마. 아, 내 머릿속에서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는 거야? 나 다중인격인가 봐. 우리는 지금 하나의 몸에 들어와 있다고. 당신은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의사가 수상한데. 오! 의사 선생님이 너무 이상하게 쫓아와요. 저게 뭐야? 어, 열쇠를 떨궜대요. 오케이. 먹고 스페이스를 연타해서 벗어날 수 있군요. 아, 쟤 진짜 이상해. 왜 타조같이 다녀? 오피스! 116-136-336 외우세요 빨리! 116-136-336 아아 여기가 어디야? So, okay, bro. It's 1, 6, 3, 1, 3, 6, 7, 7, 6이었나? 하. 아닌데? 뭐야? 3, 3, 6. 으아! 야, 나 죽어! 3, 3, 6. 컷. 핫! It's okay. Walls can thank me later. 깼어? 한 번도 안 죽고 깬 거야? 정말. 와, 정말 미친 게임이다. 이거 뭐지? 아니, 정말 비밀번호만 알아내고 그냥 탈출하면 되는 게임이네. 아니, 왜 그러고 쫓아와요, 선생님? 아! 열쇠.
안돼! 죽었다! 그냥 죽었다고요. 자, 디드 스트레스라는 정말 괴이한 병맛 게임이었습니다. 왜 만들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귀엽네요. 전생에 호카게였지 않나. 달리는 폼이 닌자처럼 달려오시네. 멋있었어. 디드 스트레스란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뭐? 플레임 유튜브에 자막을 달고 싶다고요? 달고 싶은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재생바 옆에 있는 톱니바퀴를 누른 뒤에 자막 메뉴를 누르시면은 자막 추가라고 메뉴가 또 뜰 텐데 그거 누르시면 바로 작업장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모바일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영상 두 번 보세요. 여러분은 천재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든 상관없습니다. 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가자!